XSFM입니다. I.D.W.K. 그아의는 유승균 PD입니다. 다시 정비하고 도전하기를 반복해야 하는 정치인과 정당에게 최악의 독은 실수했는데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 안가 더큰 실패를 겪거나 장기적인 침체나 재난에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죠. 더 안타까운 건 성공에 대한 아카이빙에 실패한 한국보다 실패할 만한 실책을 반성하지도 못한 일본일 겁니다. 22년 12월 첫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481의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앤 토와 제가 네티즌 1 9호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무슨 이야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웃음> <웃음> 업로드되고 들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가, 강조드렸죠. 이거 9월에 녹음했다고요. 네네. 9월이었나 10월 초였나요? 국감 건 전이었던 네. 건 확실한데 아, 한참 더웠어요. 네네. 예. 국정감사 방송하기 직전에 녹음했거든요. 음. 예. 양꼬치 먹고. 그러니까요. 또 당연한 걸. <laughs> 저희도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실 지금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여러분 같이 들어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찝어 콕김치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용으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용 오비오틴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찝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찝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엑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퇴소를 하자마자 나는 미용실에 가서 고동생 머리로 염색을 했다. 나는 언제까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가야 할까? 동화책 속에서, TV 드라마 속에서. 이런 편견과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18살이 되었단 이유로 자립을 강요받는 아이들이 매해 2,500명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 내용은 첫 번째 학업 지원 두 번째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 체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 상담,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큰 미디어도 몇번 소개를 했던데 뭐한두 달에 한번한 한 달에 한번 통화하기도 힘들다고 하죠. 어, 네.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상담 서비스를 그렇습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대1 비교는 힘들겠지만 보통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지와 상담이 지원을 하는 거겠죠. 삶을 기억해 보자고요. 저는 이제 늘 한가게에서 부모님 평생 되게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는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 만나러 갑니다. 가면 엄마 아빠가 씌우고 있습니다 음. 그걸로 내 인생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한 80%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못해도 국가는 그걸 해야죠. 국민이니까요. 그렇죠. 음. 그리고 비진학 보호 종료 아동 1인 연간 500만원의 재정 지원도 음. 들어갑니다. 이거는 주로 주거비나 자기개발비로 지원이 된다고 해요. 네. 아름잔대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여덟 어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어 십시오 알았던 듯 몰랐던 루퍼, 기묘한 이야기. 원리를 찾아라 같아요. 그림이 크잖아요. 그렇죠. 원리를 찾아라가 처음에 재밌었던 이유도 원리 빼고 다성의 있게 잘 그려요. 그리고 성이 있지만. 다 재밌잖아요. 뭐 파일을 맞는다거나 넘어진다거나. 그죠. 근데 원리를 찾아라에 없는 게 있죠. 큰 그림을 봤을 때 무슨 주제는 없죠. 어 그렇죠. 그냥 사람 되게 많네. 이게 다. 네. 근데 보통 사람이 되게 많은 곳에는 크게 보면 어떤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질라와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 정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디즈니19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예. 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 세계가 일본에 기대한 것이 방역에 대해서, 의료 기술에 대해서 뭔가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행정력에서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그 기준에서 봐도 문재인 정권은 바로 그두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남겼어요. 네. 사실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셨을 수도 네. 있어요. 절대평가로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은. 그리고 동시기 일본과의 상대평가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하기 민망할 수준이었어요. 음. 보입니다. 네. 음. 물론 코로나 19라는 인류 공동의 적합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그 스포츠 보듯이 비교하는 건 절대로 건전한 접근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게 해 버렸다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행정력 올림픽이 돼 버렸어요. 맞아요. 그 점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 우리가 이제 프랑스 얘기를 할 때, 도 일본 얘기를 할 때도 한국과 특별한 다른 점을 하나 꼽아야 돼요. 프랑스나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신 장사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프랑스도 일본도 한국을 외신 장사에서 꽤 많이 내세워요, 앞에. 음. 그렇죠. 물론 프랑스는 문재인 음. 윤석열보다는 김정은을 더 많이 팝니다만 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외신의 주인공으로 한국을 써서 쏠쏠이 장사가 되는 나라예요. 음. 한국은 그 어떤 외신도 장사가 잘 되진 않아요. 근데 이 추세가 팬데믹 때더 가열차졌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전국의 한복판에 어쩌다가 한국이 서버렸거든요. 안 그래도 일본은 한국 외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미디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올림픽이 되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한국은 비교 자체를 원래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외신을 잘 소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했어도 잘했는지 감도 안 와요. 일본은 입장이 달랐겠죠. 미디어 그렇지. 분위기상도. 행정력 올림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과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를 일본이 행정력 면에서 이런 빈틈을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일본 국민들이 느껴버린, 직면해버린 상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적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음. 왜냐면 한국에서도 어떤 정책을 펼치기 전에 해외의 사례를 분석할 때 미국, 독일, 유럽, 일본이었거든요. 음. 그 기사 기억나시나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직전에 조선일보 일본 특파원의 그 유명한 기사, 백신을 확보한 일본 도쿄 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어, 그 그렇죠.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잠시. 네, 왜냐하면 조선일보의 본능 중에 하나잖아요. 일본은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왜 못하냐 는 기사를 늘 내고 싶어 한단 음, 말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기사인데 이건 아마 거의 반 정도 미화화가 됐을 거예요. 네, 잠깐 기사 보겠습니다. 20년 12월 30일. 특파원 리포트 백신 확보한 1 연말 풍경 이태동 기자 도쿄도내의 주요 번화가의 통행량이 늘었다 시부야 11%, 긴자 11%, 이케부쿠로 20% 이런 식으로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음. 놀라운 거는 이 우에노 시장에 아무도 아베노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네요 <laughs> 그러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정부도 이제 백신의 모든 걸 걸기로 한 듯하다. 바다 건너 우리의 연말 소식은 정반대다. 국민은 강압적 조치를 지금껏 준수해 왔고 연말에도 각종 자재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재앙이 곧 물러간다는 희망보다는 늑장 백신의 허탈감을 안고 새해를 맞는다. 누군가에겐 코로나 백신이 추석 선물이 될 판이다. 내년 이맘때에 보통 연말 연시를 누릴 수 있을까 문득 불안해졌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하루 뒤에, 2 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려는 그 순간에, 아, 코로나19가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일본에서.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돌아다녔으니까요. 네. 백신도 없는데. <laughs> 누가 돌아다니래? 기사에는 네. 아이스링크는 사람 반, 얼음 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laughs> 긴급사태의 서막을 알린 시기였죠, 이때. 야 그랬군요. 놀라운 기사였죠. 특파원 리포트를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류투성인 기사였는데. 특파원 그 리포트는 보통 가벼운데 네. 되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맨 처음에 드린 그 기준을 생각하면 행정력 쪽이겠죠. 백신을 확보하는 것. 음. 정부가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 백신을 이 정도면 이제 백신 개발이 거의 끝나있을 테니까 대량을 확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력이고 그 면에서 일본은 당연히 너무나도 빛나는 저 멀리 있는 별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것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한 현실이고라는 <laughs> 이제 이야기였죠? 음. 응.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응. 한국 사람들이 접수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네. 응. 하지만 아시다시피 도쿄 올림픽 직전까지도 백신 접종은 한국이 훨씬 빨랐죠. 네. 우린 이제 결과를아니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정도 뒤에 바로 그 행정력 때문에 음. 일본 국민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정반대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년 뒤. 1년 뒤. 2022년 1월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21년 연말에서 2 0 2 2년 1월 사이에 일본 국내에서 정말 이상할 정도로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확 늘어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음. 그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주일 미군의 음. 이 방역의 허점이었던 거예요. 한국에도 잠시 뉴스가 됐었는데, 왜안 퍼졌는지 모르게 안 퍼졌었죠. 그, 유일하게, 이제, PCR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입국하는 것이 미군이다. 네. 엔키나와의 네. <laughs> 주일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추적해보니까, 주일미군은 방역을 거의 프리패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도,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는 주한미군이나 외국인의 뉴스가 종종 나오긴 했는데 네. 그게 그 인근을 중심으로는 하 확진자 증가라는 수치로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건 따지고 보면 개인의 비행일 수 있죠. 수칙을 잘 따라주지 않는 주한미군 개인이 있었다인데 네. 정책적으로 주한미군은 방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한국 정부가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 이제 뭐, 네. 차이나차이나 남발하던 도널드 트럼프나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 막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아시아의 음. 국가에서 네. 그런 거죠 그런데 너무 명직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일본도 똑같이 그 미군이 주등하고 있는 국가죠 음. 그런데 (2021년 12월) (2022년 1월이) 되도록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에 대해서 이런 큰 허점을 허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2021년이라는 게좀 이상하네요 2022년 1년 말이라는 게그 전까지 논의를 하고 충분히 무언가의 교유를 만들었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동의하듯이 코로나19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죠 네. 이 사람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네. 날아온 주일미군이니까 감염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혹은 더 많은 것을 오갔을 수 있으니까 더 강력한 방역대책을 세웠어야 되죠 음. 한국은 했어요. 한국은 21년 내내 KBS에 보면은 영어로 계속해서 얘기해주죠. 밑에 자막 깔죠. 외국인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음. 하면서 홍보를 꾸준히 했죠. 그 안에 어떠한 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죠. 실제로 필드에서 진행이 되면서 다만 홍보만큼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든. 한국은 이 허점을 남기지 않았어요. 행정적으로 개인의 일탈은 있었겠죠. 개인의 비행은 있었을 수 있지만은 주한 미군이라고 해서 방역이 약해지거나. 주한미군이란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허점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음. 행정력이죠. 행정력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음. 그 문제도 참, 국내에 안 알려져가지고. 그,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결국 숫자로서 나타나는 변수가 되지는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렇죠. 이 점은, 용산구청장이든 평택시장이든 경기도지사한테든, 홍보의 포인트가 음. 돼요. 근데 미디어를 통해 많이 퍼지진 못했죠. 음, 네. 일본과 비교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이때 일본 국내에서 제가 정말 보기 드문 표현을 봤어요. 우리가 한국의진 거냐라고 일본 시민이 한탄했다는 걸 일본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주일미군 사태와 관련해서. 어, 정말 올림픽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도 있었군요. 예. 국가 단위의 음. 경쟁전으로 보고 우리가 한국에게 이 분야에서 진 거냐? 왜냐하면 음.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주한 미군의 상황을 살펴봤더니 주한 미군은 그런 일이 없었다. 주한 미군이 방역에 허점이 되진 않았다. 네. 야, 한국은 그거 알지도 못했는데 그 점이 제가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돌이켜 보면 이 시기는 대선 전 아닌가요? 네. 2021년 말은. 그렇죠. 시적으로 강조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아니었을까요? 강조했으면 더욕 먹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실패다라는 레토릭은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오, 한국... 그리고 백신 불안감을 1년 동안 쉬지 않고 언론이 주입시켰던 때였거든요, 그때가. 요때 한국에서 많이 쓰였던 키워드는 K방역 자화자찬이었죠. 네. 자화자찬. 음. 예, 그 시기에 일본에서는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제가 오래간만에 봤어요, 언론에서. 우리가 한국에게 진 거냐, 라고. 음, 일본 열도는 큰 충격을 받았겠군요. 네. 주일미군은 우리에게 허점이었는데, 음. 주한미군은 한국에게 허점이 되지 않았다면은, 누군가는 어떻게든 협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틀어막았다는 거죠. 보도가 안 됐지만. 네. 정말이면 보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일본이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일본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불구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저, 오늘 처음 들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음. 대선 직전에 이런 것이 문재인 정권을, 현 정권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핑계도 이젠 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걸 모든 언론이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정권을 찬양하지 않고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다라고 하기에는 신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언론의 보도 행태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죠. 음. 네. 그러진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잘해서 찬양하는 기사가 아니더라. 그냥 플랫하게 팩트를 비교하는 것만 해도, 일본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권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고, 이건 행정력이 우수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가 이렇게까지 안될수 있었군요. 그걸 되게 촌스럽다라고 생각하거나, 요즘 트렌드로 말할 것 같으면, 강성 지지자나 할수 있는 말이라고 <laughs> 생각하는 게 한국 언론의 분위기입니다. 네. 어 정말 놀랍네요. 2021년 말쯤이면은 사실 논거가 있고 과학적인 상식적인 대화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음 그죠. 선거가 그, 다가오면서 더더욱 그렇게 되나요? 네. 되잖아요? 어 그럼요. 음. 네. 그때 유행했고 실제로 지금의 여권에서 캠페인을 할때 가장 먹혔던 말이 과학방역이었죠. 현 정부가 하는 것, 그니까 지난 정권이죠. 음. 현 정부가 하는 것은 정치방역이다. 정치방역. 네. 깔짝. 그렇죠. 과학방역. 음. 큰 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어, 한국 보수가 혹은 안철수 씨가 꾸준히 퍼내르던 정치혐오 레토릭이거든요. 네. 네. 실제로 현 정부는 정치혐오를 하죠. 정치혐오 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입법부 혐오를 하죠. 네. 재밌는 거는 그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이라는 워딩이 의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네요. 음. 네. 뭐 의사라고 공천 못 받을 거 아니니까요. 음. <laughs> 하지만 문재인 정부 홍보 담당자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서울역 회동이야말로 방역을 위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했던 큰 실제 사례 아닐까요? 그러그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디폴트는 이거예요. 이번 3년 동안 모든 전 세계 정치인들은 다 느꼈어요. 방역은 정치가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북영우 소장님하고 같이 스웨덴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과학자들한테 그냥 다 신임하고 맡겨놓은 극단적인 사례였는데 안 됐잖아요. 안 풀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정치가 자기 할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스웨덴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할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과 그 점이 크게 다르죠. 그것을 총괄하는 레토릭이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이라는 것은 문제적어가 함께 한국 사회가 이뤄낸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거대한 성과를 종합하는 말로는 너무 초라하네요. 지금 과학 방역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가집니다. 공화정은. 여론이 중요하고, 모두에게 1인 1표가 있고, 언론이 그 사람들의 표를 움직여야 하는 또, 책무 아닌 책무를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자그마한 분노. 내 주변의 사람, 말한통 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본 문제. 내가 뭐, 돈을 더 벌거나 인정받아야 하는 데에서 막혔던 문제. 이런, 실제로 말을 하지 않는 몇 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옳은 일들도 다 그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정치란 원래 그렇긴 해요. 그래서 더더욱이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좀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믿기로 했어요. 정치는 성공을 성공으로 해석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구나. 라고요. 이문제에 관해서 그건 너무나도 치명적인 허비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실패를 실패라고 해석할 능력도 가지지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요. 네. 성공을 성공이라고 평가하지 못하게 되면 음.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 100개가 있을 때 세계도 확고하게 교훈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네. 너무나 큰 낭비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세계가 일본에 기대한 것은 의료 행정이었습니다. 음.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은 이두 기준에서 상당한 성과를 했어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했고 행정력 면에서 타국의 중요한 선례를 여러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게 있었어요. 음. 제가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본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코로나19 방역은. 특히 초동대처에서 큰 실책을 정말 여럿시 남겼고, 이후에 대도 세련되진 않았어요. 절대로. 그런데, 그러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완벽한 실패작이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결과 문제는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그게 아이러니지만은 그게 더더욱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가장 오묘한 지점입니다. 행정이 실패했는데 민간이 버티는. 버텨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처음 시작했을 때 일본의 상황이 음모론의 온상이었습니다. 네. 행정이 저렇게 실패했는데 사망자 수가 저렇게밖에 안 나올 수가 없다. 음... 그래서 2020년에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논의가 많이 오갔어요. 아니 신고가 안 됐는데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자꾸 병원차가 왔다 갔다 한다 동네에. 음... 혹시 코로나19로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건 행정이 남기지 않은 건 아닐까? 논리적으로 큰 허점은 없어요. 왜냐면 일본은 종이에다 대고 거짓말을 할수 있으면 무슨 짓을 한다고 지금 음... 느껴지니까. 혹시 사망자 수를 조작한 건 아닐까? 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근데 그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못 접했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음모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망자 수는 조작되지 않았다. 즉해 놓은 것에 비해서 정치가 큰 타격이 없었다는 뜻이 네. 됩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2022년이 되었기 때문에 음. 한해 사망자 숫자가 통계로 나와요. 네. 일번 정도 되는 그 국가는 그래서 <laughs> 사망자의 원인을 당연히 판별을 해 줘. 그래서 통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음모론이 사실이려면 미분류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사망한 사람 숫자 가확 늘어나야 돼요. 어,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음. 통계상 허점은 없었다. 네, 통계상 허점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모론은 폐기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 그렇게 사망자 숫자를 조작했을 것이라는 음모론이 폐기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수많은 억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양의 신비죠.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많은 허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성공했는가. 아~ 사무라이 정신이다 뭐~ 이런 거. 그~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때쯤 되면 김치 이야기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많았어요. 그~ 마스크 이야기가 제일 많았죠. 원래부터 마스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음. 그~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었고 그~ 미세먼지도 있었기 때문에 또 감기에 걸리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에요, 모두. 그렇다더군요. 네, 그리고 감기가 유행하면 그냥 마스크를 쓰고 나가 버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음. 마스크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원래 많이 쓰니까 코로나 19도 잘 막아냈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가설. 하지만 이거는 인과관계가 증명된 설명까지는 되지 않았죠. 증명은 어렵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서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신기했던 건 그거였죠. 신발을 현관에서 벗는 문화이기 때문에 신발 발바닥에 묻어있는 균 같은 것들을 음? 안방까지 가져오는 서양과는 다르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동양에 대한. 무슨... <laughs> 아니, 그러면. 양인들도 체육관 다니는 모든 사람이 더 먼저 걸려서 죽어야 돼. 다 신발 음, 갈아 신으니까. 네, 네. 무슨?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원인 불명이 뭔가가 났을 때 김치가 나오는 것만큼 자주 나오는 거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하는 문화 때문이다. 아, 음. 난 낫토 얘기 나올 줄 알았네. <웃음> <웃음> 그것과 낫토죠. <나또죠. 웃음> 아, 거의 큰 차이 없이 비과학적인 가설. 그렇죠. 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낫토를 많이 먹기 때문에. <laughs> 패를 끼칠 수도 없고 나돌아볼까? <laughs> <laughs> 계속 비비면서. <laughs> 정말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재미있는 가설과 기발한 발상과 혐오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이런 발언들 어, 그렇죠. 늘그 그렇죠. 타국 문화에 대해서 네. 음. 명확한 건 있습니다. 그것 중 어느 하나도 이것이 올바른 설명이다라고 증명된 건 없어요. 음.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가설로는 증명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따오 가설이 <laughs> 왜 나오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걸 마스크를 보고 있잖아요. <laughs> 네. 정치가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실패한 만큼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정치가 처절하게 실패한 경우, 브라질이나 미국을 보자고요. 거기는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신을 그... 처리하는 기... 사회의 기능을 풀로 가동해야 될 정도로 힘들었죠. 네. 뉴욕의 살리에 공부를 안 했는데 저번 모의고사보다 높은 수능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얼둥절함 같은 거거든요 바로 ]거든요. 그거예요 계속 놀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 그, 그렇죠 <laughs> <laughs>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했을 때는 모의고사 성적이 형편없었거든 <laughs> 그죠 우리의 삶이죠 <laughs> 리버스 엔니 여행이 안 되는 거죠 <laughs> 나는 쉬어야지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인가 <laughs> 평생 그 기억으로 살게 되죠 <laughs> 아무런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은 없고, 가설만 나오는데, 가설은 비하와 위트와 혐오 등등을 다 오가고 있고, 음.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 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 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잠...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콕 집어 콕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2020년 6월 4일에, 이분이 안 나오면 소서버지, 아소타로 부총리. 아소타로. 그니까, 일본 참의원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일본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고, 뭐, 외신에도 이건 크게 보도됐는데, 음. 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조금 변명을 해주자면, 농담조의 말이긴 했어요. 그니까, <laughs> <laughs> 러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이제, 말을 수십만 마디 했는데, 망언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예. 이게 디폴트죠. 그렇죠. 근런데뭐 망언이 한두번 나와, 그건 그냥 뭐좀 실수하는 사람. 네. 그데 일주일에 한 번쯤 털어요 이렇게. <laughs> 그런 사람은 가끔 두둔해 주고 싶습니다. 아니 원래 기잖아. 이러면서 <laughs> 저한테는 현대 일본의 정치인 중에 최고의 망언러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사람일 수록 오히려 가끔 두둔해 주고 <laughs> 싶습니다. 그, 다른 건다 진심인데 그래도 이건 이러면서 <laughs> 그 이미지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져 가고 있다니까요. 이제 <laughs> 사람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요. 네. 기대치를 팍 낮춥니다. 아니 그 동안 했던 것 중에 한 마디라도 전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끝장났습니다. 음, 그럼요. 그렇죠. 네 농담조로 참여해서 발언하면 안 되는데 부총리가 음. <laughs> 농담조로 참여해서 발언합니다. 을 여러 국가에서 일본을 칭찬하는 연락이 온다 나에게 이사는 음. 그 원래는 외무대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곳까지 나에게 연락이 온다. 일본은 무슨 치료제라도 갖고 있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사망자 숫자가 적을 수 있느냐. 코로나19에, 코로나19에 음. 대해서. 일본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라고 음. 했을 때, 유명한 말이죠. 귀국과 우리나라, 일본은 국민의 민도 수준이 다르다. 즉, 국민의 콜 차이가 있다라는 네. 말을 한 거잖아요.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음. 받아쳐주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신뢰된 말이기 때문에 입을 닫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대화를 <laughs> 들어볼까요? 일본만의 약이 있느냐고 전화가 와서 많이 물어보는데. <목소리> 당신의 나라와는 민의 민도의 수준이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다들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몇 명이 우쪽에 그다음에 네. 나온 말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는다는 할 말이 없는 게 너무 신뢰돼서 입을 닫는 건데 아, 일본어 못 하는데 민도랑 레벨로는 들리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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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플로어에 있던 의원 몇 명이 이제 웃어 주죠 같이 농담이니까 음. 네. 농담이니까 웃어줘요. 음. 어마어마게 하신뢰 되는 말이고 이것도 중요한 외교 참사 중의 하나예요. 네, 사실 일본 정부가 팬데믹 초기에 벌인. 근데 정말 아소다로는 윤석열에 비해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를 뿐. 전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아소다로가 말할 수 있는 망언치고는 센망언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뭐 히트작들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차 대전 더 오래 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다. <laughs> <laughs> 의료복지 얘기하면서 노인들이 빨리 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예, 의 그, 베스트 히트까지는 가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최고 히트자이될 수는 네. 없습니다. 다만, 이걸로 잠깐 뉴스에 뜨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집권당의 정치인들의 입장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정부가 팬데믹 대처를 정말 잘했습니다라는 말은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소리가 이건 겁니다. 그래서 (100번을) 선의하면 농담일 수 있고요 혹은 음. 자국민 일본 국민들의 자긍심을 자극하기 위한 립 서비스일 수도 있죠 음. 그래서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지만 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지난 2년간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가슴 한켠에서 사실은 일본 정부도 왜 일본이 방역에 성공했는지 원인을 모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아소의 말은 요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똑똑한 패턴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 도쿄에 계실 것이고. 네티즌님. 네. 이게 가장 위험하죠. 그죠? 음. 다 못했어요. 결과가 좋아요. 원인을 몰라요. 가장 위험하죠.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는 가장 자연스러운 귀결은 되게 많이 죽는다가 맞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최근 20년 동안 이런 전염병의 위험을 세번이나 겪은 인류로서는 네. 두려운 반응이네요. 이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여기서 농담을 했다라고 선회를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넘어갈 수 없었느냐? 왜 농담을 하지? 알았으면 말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음, 그죠. 데이터가 부총리. 올라와 있었다면 부총리인데 부총리 책상에 누군가가 메모지를 이렇게 꽂아줬다면 마스크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말했을 거예요. 한 장의 종이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마스크 가설을 믿지 않아요. 음. 안 믿는 게 합리적이고. 네, 통계적으로 뭔가가 있었다면, 혹은 가설에 중에서라도 가능성이 높은 게 있었다면은. 자랑을 아마,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인 것 같더라고. 이 사람이 음.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외에서 누군가가 반농담, 반진담으로 우리에게 노하하고 있으면 알려달라는 정보가 왔다는 거잖아요. 음. 마스크 열심히 끼게 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음. 농담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음. 마스크 착용을 강제했고. 네. 네. 그리고 등급 높은 마스크를 보급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죠. 농담을 해서 이 자리를 넘어가 버렸고, 농담했다는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는, 아, 정말 모르는 수도 있구나. 심지어 이게 수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일본이 이것 때문에 방역을 잘 해냈습니다라는 자평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음...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하죠. 자꾸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은. 그 점이 한국과 가장 달라요. 그렇죠. 원인을 몰라. 해결을 해낸 게 아니니? 해결할 대책도 몰라. 생각해보면, 아소타로 부총리 의 발언 이후, 일본은 이게 2020년 6월에 있었던 거니까요. 딱저 발언만큼 애매하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요.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그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쿄에서 하는 게 정말 지옥 같았냐, 그렇지 않아요. 2020 도쿄올림픽, 연기는 됐어요. 개최도 됐어요. 2022라고 쓰여 있는 올림픽을 2021년에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2021로 바꾸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도 전 너무 일본적인 기계이라고 <laughs> 생각해요. 그러면 숫자를 안 바꾸는 게 어떨까? 네. 로고를 2021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고 난 다음에 로고를 이대로 쓰자라고 판단해. 신환경 <laughs> <있어요. 웃음>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 도쿄올림픽은 연기는 됐으나 개최도 됐어요. 음. 이게 전 세계인이 감동한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나? <laughs> 그렇지 않죠? 특히 개막식은 굉장히 지루해서 개막식은 정말 지루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 내에서의 평가도 그랬겠죠. 그그 네. 그 무용수분만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개막식은 진짜 지루했는데 그렇다고 이 가운데 클러스터가 발생한다거나 해서 큰 참사가 있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팬데믹 한 가운데. 하계올림픽을 이 정도 규모로 개최할 수 있는 국가가 일본 말고 몇 개국이 더 있을까 생각해보면 음. 절반 이상의 성공이에요. 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만연 방지 대책이라는 행정조치로 사회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지만 지금 2022년 9월에 일본 사회가 마비될 정도의 타격이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점에 있어서 야 이거 멍청하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는 이제 바로 다음에 있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였죠. 그 둘이 비교가 안 되는 게 비슷했어요. 그렇죠. 엉성하네. 근데 2020 도쿄올림픽으로 그냥 갔다는 거는 음. 로고를 바꾸지 않고 음. 이게 아베의 치적이라는 거를 남긴 느낌도 드네요. 순리가 바뀐 다음에 결국 아베는 이, 초, 이 올림픽을 놓쳤잖아요. 그렇죠. 네, 고려 요소로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음. 음. 그리고 제가 e a 피 s 도의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로드맵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피크를 가져오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2020 도쿄 올림픽을 추억하면서 이 스토리를 완결짓는다. 라는 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도쿄 올림픽은 2020인 채로 있어야 됐겠죠. 5년 전에. 네. 네. 즉, 오사카 엑스퍼도 그대로 할 거란 얘기예요. 네. 즉 보통 국가로 가고자 했던 그 멘탈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판데믹을 이렇게 진하게 겪어도 반성할 계기를 얻지 못했다는 측면이에요. 계기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치아는 악화됐는데 붕괴하진 않았고요. 사회 안전망은 타격을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꿀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음. 제가 이렇게까지 그 아베노 마스크를 민트급으로 보존해서 기증을 할 정도로 비판적이었지만,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제가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냐 없었어요. 음, 백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제가 한 행동은 음. 일단 우편으로 쿠폰 오는 걸 기다린 거예요. 백신 쿠폰이 와요? 네. 우편으로. 네. 나중에 홍박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뭐? 프랑스에서 네. 이렇게 우리 하다가 저기 그 본인 인증 문자 날라오면 그거 적잖아요. 음. 2 분내에 적어야 되잖아요. 음. 프랑스는 그게 한 달이래요. What? 그, 인증번호를 적어야 되는 기간이 한 달이래요. 예를 들어, 제가 인증문자가 옵니다. 네. 저 같은 평균적인 한국인은 어떻게 하죠? 0.5초 걸립니다. 그렇죠. 그, 바로 팝업 뜨는 거 그냥, 저, 탭하면 되니까. 네. 한 달? 왠지 알아요? 왠데? 인증번호가 우편으로 오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창을 띄워놓고 5박 6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걸 내가 인터넷에서 썰로 봤는데, 나중에, 홍보사님 보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laughs> 나중에 홍 박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네. 백신 접종에 관한 통지는 당연히 우편으로 오죠. <laughs> 자. 어, 여기서, 다른 질문을 또 해야지. 다른 미디어는 없는 겁니까? 그런 옵션을 고려해본 적이 없어요. 우편으로 올 거니까. 자, 이제 우린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저렇다, 음. 일본은 네. 우편으로 어. 올 거예요. 좀 음.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면은. 네. 자녀 백신의 활용은 있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자녀 백신이란 개념을 모르시는군요. 네, 제가 그런 건잘모르겠요 <laughs> 자녀 백신 가지고 정부를 열심히 두드려팼었죠 우리나라 언론이. 네. 두 가지. 하나는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3차 접종할 때 모바일 페이지 마비된 거. 네. 이거 가지고도 엄청 때렸죠. 네. 따라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를 그 문제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그런 게 없으니까. 아, 노쇼 백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팩이 됐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어떻게 활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백신에 관해서는 정말 추가적으로 제가 능동적으로 뭔가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다는 위기감을 가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저에게 이 아베노 마스크가 도착한 것과 똑같이 우편으로 쿠폰이 음. 올 거예요. 음. 저에게 쿠폰이 도착했다는 거는 저는 백신을 맞을 차례가 됐다는 거고 음. 거기에 적혀있는 매뉴얼들 예약을 하면 돼요. 예약을 해서 예약한 장소에 예약한 시간에 가면 백신을 맞을 거예요. 음. 다음 쿠폰이 올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봅시다. 고질라를 막는데 실패하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막았던 그 종이 행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저는 다음 백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백신 접종을 위해서 제가 할 행동은 지금까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는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백신을 맞을 타이밍이 되면 우편으로 쿠폰이 올 거거든요. 자, 오히려 한국 언론이 일부 순기능을 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 모바일 페이지 도들리다 언제까지 들여? 3시간 이상 기다렸다. 그걸 막 때려요. 그럼 정부는 허둥지둥 뭔가를 바꾸겠죠? 실제로 3차 넘어갈 때부터는 예약할 때, 어, 밀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트래픽이, 트래픽을 크게 확보를 해놨나 봐요, 정부가. 하지만 일본은 언론도, 시민도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 올 거니까요. 그러면 일... 혼날 일도, 고칠 일도, 없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의 잔여 백신 접종 시스템에 놀랐네요. 잔여 백신이라는 거는 그날 개봉을 했으니까 그날 예약하고 그날 네. 접종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일본 시스템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쿠폰. 그래서 더 빠르게 하려면 팩스. 고베시 건강국에서 기중한 백신을 쓸모 없이 버리게 만들었다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사과도 있었네요. 그게 언제였죠? 아주 경제의 기사는 2021년 5월 27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때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자녀 백신 접종을 일본에서도 보고 우리는 못하는구나라고 느낀 음, 거죠. 그때 음. 그 타이밍에 그걸 느끼기 시작했군요. 2021년 5월에. 음. 제가 아마 도쿄인 신주쿠가 백신에 관련돼서 안내한 사이트에 링크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링크를 주셨어요. 한국어가 잘 되어 있죠. 어, 그러네요. 완전 한국어로 표시가 되네요. 네. 이거 저기 구글에서 크롬에서 번역한다는 아, 창 없이 그냥 한국어로 나오네요. 한국어 페이지예요. 네, 신주쿠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페이지. 아, 페이지예요. 한국어 페이지구나. 네, 한국어 음. 페이지. 신주쿠구에서 번역을 한. 그, 거. 예를 들어 그 점이 강하다는 얘기는 먼저 옛날에 드린 적 있잖아요. 지진이나 이런 문제 있었을 때 대비하는 매뉴얼이 되게 많은 언어로 네. 작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창이 가볍네요. 일본 인터넷의 특징이죠. 네, 순식간에 뜨네요. 그래픽이 네. 거의 없죠. 그래서 쿠폰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행동 매뉴얼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백신 쿠폰 도착 후에는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네. 접속해서 예약을 하나 보네요. 혹은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전화로도 할수 있어요. 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무료. 접종권이 없으면 접종을 받을 수 없군요. 접종권 발송 시기. 1월 31일까지는 발송 완료.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6월 10일 아, 3차 접종 완료 시기 이후 4개월 뒤에 네. 접종권이 도착하는 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이 넘어가면 8월 이후에 접종할 수 있는데 정해지는 대로 신주쿠 홈페이지에서 알려 드립니다. 제가 쿠폰이 도착하기까지 할 일이 없다고 말한 게 그거예요. 쿠폰이 도착해야지 예약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트래픽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음. 고령자들은 보통 전화로 하죠. 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음. 예약방법, 인터넷 혹은 콜센터에 전화 콜센터 전화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대응 언어가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앱도 있긴 있네요 이, 있죠 음. 그래서 저는 다음 백신도 쿠폰이 오면 예약해서 맞을 거예요 음. 그 안에서 능동적인 뭔가를 하려는 액션을 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긴 한 거죠 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접종 대부도 트래픽을 좀더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좀더 개발한다거나 이런 식의 압력이 정부에 가해질 일이 별로 없죠. 한국은 이게 익숙해요. 트래픽 한번 모자랐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그다음번에 바로 고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안될때 성질 냈던 사람들 잘돼도 말은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아, 기초적으로 민원인이란 다 진상이구나. 네. 바깥에 맹수들이 우글우글하구나. 한국 행정은 그렇게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앞으로도 이렇게 쿠폰이 우편으로 배송되는 방식의 접종 방식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적어도 지금은 그럴 거예요. 음. 앞으로 뭔가 큰 모멘텀이 있지 않나? 우리 어떻게 맞았죠? 문자 와서 가서 주민번호 말하고 맞았죠, 그냥. 그리고 너는 급하게 맞았으니까다음과 네이버 지도를 보고 자녀 백신 남은 곳 찍어 가지고 네. 전화해서 바로 그날 가서 맞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어, 저는 예비군 예비역이었기 때문에 얀센을 맞았죠 1차로 문자가 와서 전화하고 바서 그냥 맞았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이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이 음, 네. 가능했죠. 그리고 말 그대로 옹국민이 광클을 했어요. 한국인은 이미 참여하고 목소리를 냈어요. 네. 그리고 그럴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행정도. 여기 비어 있는 건 지도로 확인하시고요. 음. 그때 그때 전화하셔야 되고요. 음. 쿠폰은 안 하나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 방식은 일본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 먼저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되게 적었던 모양이에요, 일본은. 네. 그랬던 사람들을 위해 경쟁할 시스템을 만들어줬잖아요, 한국은. 음, 음. 나중에 한꺼번에 음. 맞은 분들은 그냥 일본처럼 한꺼번에 가만히 앉아서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쿠폰, 저는 우편 통지 같은 건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종이는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은, 접종 확인도 앱으로 바로 됐으니까. 어르신용도 있어요. 우편도 있고. 네. 그리고 동사무소에 써붙여놓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도 있긴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한테까지는 다 닿지 않아요. 그렇 음. 기본적으로 모바일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었군요. 적어도 백신에 대해서는. 백신에 관해서? 네. 그것도 이제, 그리고 자녀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국내 2대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했고요. 뒤집어서 생각해보죠. 백신과 관련된 거라면, 평상시에 늘 맞던 북한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이었다면, 우리는 데스크탑에서 볼 생각도 안 했어요. 네. <laughs> 모바일에서 다 끝나야 되니까. 그걸 그... 넘어가면 승질나니까. 스마트폰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돼요. 다 되지 않거나 트래픽 때문에 조금 막히면 다음날 언론에서 엄청 때렸거든요. 저는 백신을 맞기 위해서 앱을 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앱을 안 깔아도 되는 게 앱은 이제 백신 확인을 맞으려고 깔았고, 아... 국내에 있는 네이버와 다음이 네. 지도 앱을 배... 사람들이 깔고 쓰고 있잖아요. 네? 거기로 바로 정보가 나타났어요. 아... 한 가지 이야기만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난리를 겪고 일본은 배운 게 없는 거 아닌가? 음. 그게 가장 두려운 이야기죠. 코로나19 판데믹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통렬한 반성을 할 만큼 실패를 하지 않았고, 실패했지만 그게 결과적인 실패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바탕으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현재는. 음. 그러면 무엇이 두려운가? 저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걸 자신 있게 예측하는 것은 잘 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는 꽤 자신 있게 할수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만약에 이 규모의 팬데믹이 다음에 다시 찾아온다면 일본 정부는 똑같이 종이 행정으로 대응할 거예요. 음, 비극적인 예측이군요. 만약, 일본이 방역이 실패했다면은, 팬데믹이 또 찾아올 때 일본은 한국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쓰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시스템이 됐든지 종이행정을 어떻게든지 크게 바꾸려고 했겠죠. 잔여 백신을 폐기하지 않은 방법도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다음 팬데믹에도 쿠폰권을 우편으로 발송하겠군요. 종이행정으로 대응하려고 할 거예요. 실패 규모가 크지 않았기에. 일본 정부가 다음 큰 전염병이 오더라도 종이로 대응할 거라는 거는 꽤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일본 사회를 위해서 현명하다거나 혹은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의미이 있습니다. XSFM입니다. <목소리>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어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아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야 잔만 쭉쭉 하고 마고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목소리>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광고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컴스테이션 사장님도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래픽카드 한참 뛰더니 네. 이번에 또 환율이 날리네요 그래서 어, 이경식 사장은 사재를 다 털어서 중요 자재들을 꽤 확보했습니다 아, 미리요? 네, 찾아가세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도 떨어져도 이달의 PC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극강의 하이엔드 시스템 인텔 i9 지포스 3060 라이젠 7이 들어간 모델 2가 있고요. 500기가 SSD에 내장 그래픽을 쓰고 라이젠 5600G가 들어간 사무용이 있습니다. 한 번에 구매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께 커브드 모니터도 구비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24에서 32인치까지 있고요. 커브드 아니고 플랫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AS 경험이 훨씬 더돈 값을 하는 컴스테이션입니다. 이 경식 사장을 함께 구매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엑세스몰에서 온라인으로 이달의 PC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이거보다는 훌륭한 결론을 내리게 바랍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무슨 재난이 있고 이랬을 때 배우는 게 없는 경우가 있느냐. 많아요, 한국도. 그렇죠. 국가는 언제나 크게 실패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데믹 하나를 그한 7, 80% 성공했다고 치죠. 다른 문제들은 똑같이 겪어도 계속 문제되는 거 있거든요. 예. 예. 한국은 이미 코로나19 대응해서 훌륭한 성과를 냈어요. 그건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였지만 이미 훌륭한 성과를 냈는데 이 마무리로서 이것이 어떤 각도에서 얼마만큼 훌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각도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려가면 여기에서 아주 많은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음, 음. 아주 많은 전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기회를 정치적인 대립 혹은 정치 과몰입 때문에 놓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보수진영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진보진영에서도. 음. 네. 실패라고 합니다. 이걸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은,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린 이 팬데믹 3년 동안 배웠던 귀한 자료와 기회, 네. 가이드라인, 반성의 순간들을 다 같이 분석행위 할 수도 있는 거군요. 아카이브를 집어치우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한국의 경우에는. 음. 일본의 경우에는 아카이브가 없는 게 제일 무섭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훌륭한 아카이브를 쌓아놓고, 이걸 일부러 덮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아, 첫 시간에 말했던 종이행정의 장점. 다음 누군가가 그걸 읽어줘야 되잖아요. 음. 진보정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긴 것은 노동권 확보였어요. 네. 필수 노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직업 전반에 대한 노동권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좀 그러한 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필수 노동을 좀 귀하게 여기지요 이번 코로나 19 때도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수 노동을 우습게 알잖아요 음. 특히나 방역에 들어갔던 공무원과 의료진의 필수 노동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몸값을 더 높게 쳐주든지. 네. 아니면 일을 좀덜 시킬 만큼 충분히 사람들을 더 많이 취업을 시키든지, 그러자고 했으면 결국 가장 중요한 전선은 기재부와의 전쟁이었거든요. 음 모피아와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금융과 대기업 가의 전쟁이기도 하죠. 결국. 근데, 진보 정치는 그걸 놓쳤어요. 네. 민주당 탓하다가. 실제로 싸워야 되는 전선을 놓쳤어요. 음. 그걸 어떻게 증거로 알수 있느냐. 윤석열이 당선됐습니다. 기재부의 편인. 과학방역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필수로동 편으로 서 있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윤석열 당선됐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외신에서 본다면 전 이렇게 분석할 거예요. 한국도 못 배운 거 많아요.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스탠다드가 프린팅이라면 예? 한국의 스탠다드가 나왔던 거죠.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음. 헤쳐나온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중요한 시사점 하나가 윤석열 정보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코로나19로 일한 사망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걸 더 이상 보도해주지 않게 되는 거. 네. 그런데 그 사망자가 사회 전반 흔들 만큼 폭증적으로 늘어나서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지 않고 있죠. 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중간한 성공이 이어지고 있죠. 이거 일본의 현상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이게 만약에 결과적으로 사망자가 이상 폭증하지 않고 안정세로 접어들게 된다면, 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음. 이제, 미국의 사례를 주목해야 되는데, 판데믹이 올때 대통령이 트럼프였습니다. 하... 준비가 안돼 있었고, 핑계대기 바빴어요. 예. 근데, 일부 주에서 락다운도 있고, 경기가 침체되고, 직업이 줄어들고, 이건 다 판데믹의 영향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 불만을 그구의 형태로 폭발 시킵니다. 음. 근데 그 구는 그 구대로 표를 줄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걸 또 활용하죠 에너지로. 보수나라도 마찬가지 기동으로 움직였거든요. 만약에 팬데믹이 들어올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했었을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한데 처음에 잘 대처하고 그 시스템에 맞춰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심각하게 피보지 않아요 당분간.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티가 덜 납니다. 네. 지금은 언론 탓안 해도 돼요. 언론이 안 비춰주는 거탓안 해도 돼요. 사회 분위기가 원래 그러고 팔리는 기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지금 판데믹 문제는. 음. 한국도 어떤 모멘텀을 지금 충분히 놓치고 있겠죠. 그러면 독이 되고 많은 어중간한 성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게 되겠죠.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laughs> 그걸 막으려면 은 아카이브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카이브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서울역 회동이라는 진단 키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관이 합치면 그 중요한 모멘텀을 알아내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그그 그렇죠. 네. 일을 아는 기자도 시즌 홍보 기사만 써주는 언론 환경이라면요. 바이오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사가 100개가 있을 때 대통령 기록관에 있은 그 중요한 모멘텀에 관한 기사가 하나도 없다면 사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뭐라 했을까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실무자 중에 가장 현명한 소리를 낸 사람의 이야기를 청과 본부급에서 접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보고만 했겠죠. 아예 오케이 했겠죠 위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헤쳐나갔던 실무자가 주인공이었어요 잠깐이나마 음. 우리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한국의 케이 방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특히 진단 키트로 세계를 선도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서울역 회동이라는 그 다섯 글자가 이렇게까지 묻힐 수있다듣거든 무시무시한 일이죠.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고속도로 교통 사고와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흔치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엄청난 철골 구조물이 들어가는 중앙분리대 같은 게 들어온 다음에 사망률이 줄어요. 근데 그거는 돈 있으면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한국이 가장 먼저 한거 최근에 뭐가 있죠? 핑크색, 초록색 페인트 길이 있죠. 음, 음. 음. 출구 알려주는. 네. 그거 사망률 엄청 줄였다고 하죠. 음. 생각해낸 공무원 한 사람 있었다고 하죠. 네. 그 기사 전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그분 유명해서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긴 했는데. 네. 네. 나름 인류의 구원자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비오는 날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미끄러집니다. 네, 아무튼. 그럼 뭐곧 수정될 거예요. 음,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페인트의 종류를 바꾸는 방식 그렇죠. 아니면 중간중간 틈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빠져나갈 때 마음의 안정으로 작용해요. 아, 레비가 알려준 데가 핑크색이구나, 초록색이구나 하고 저한테 그냥 보통 사람한테 마음의 안정이죠? 누군가한테는 죽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제일 크게 욕을 하는 장면은 늘한 장면이에요. 램프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 그냥 가는 것처럼 하더니. 아니면 내가 그 출구 아닌 출구로 나갔을 때 욕하죠. 음, 네. 아이씨. 근데 그거는 이렇게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욕은 안 하는데, 음.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에 발에 싹 올라가는 순간이, 음. 안 나갈 것처럼 하다가 혹은 나갈 것처럼 하다가 들어오는 차거든요. 헷갈린 가끔, 거죠, 그 차도. 가끔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면, 그, 제가 방송을 왜 하는가를 다시 되돌려서 떠올릴 때가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꽤잘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음. 한국도 국민들이 잘했죠. 일본도 국민들이 잘한 모양입니다. 열심히 했죠. 다만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 그 뒤엔 누가 있는가? 바이오주, 대장주 오너 말고 누가 있는가? 음.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 크게 성공했다는 것에 사회가 합의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 성공이 어느 면에서 부족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한 명의 희생자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 정책 자체가 성공했다면 정권 자체가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면 거기서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매뉴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야, 근데 그 개판을 치고 의사수도 못 늘렸어요. 네, 아 결국 못 늘렸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답답해하는. 결국 정치에 큰 관심을 멀쩡한 시민들이 못 가지게 하는 영역입니다. 잘했을 때이 잘한 걸 잘못했다고 논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때로 정치가 아닐까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음. 왜 그렇게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에너지를 덜 쓰거나 훨씬 손해 볼 가능성을 줄여줘요. 실제로 그래요. 아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나 정치는 잘한 걸 못했다고 논쟁하는 방식으로 기동하나 안 그런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움직이더군요. 한국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들 알것 같긴 해요. 이 정권이 너무 다이나믹하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저 우리 저 뉴스 뉴스 란도 써서 잠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자연재해는 더 자주 인류를 덮친다고. 네. 이제는 러시아 롤래 잘못해가지고 어떤 정권이 운 없게 판데믹에 걸린 게 아니게 돼요. 항시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실력이 있다면, 잘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음. 그렇지 네.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저렇게 훌륭한 반면 교사가 바로 바닥 건너에 있는데, 훨씬 많은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3년어치 이야기를 뭐라 하기에는 <laughs> 좋은 주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기다린 분들도 있었겠지만 기다린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음.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 곧 조만간에 그렇더 <laughs>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일본 가서 녹음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럴볼까요 출장 녹음. <laughs> 그니까 러요 사실은 저 인터페이스가 제가 떼서 들고 어디 갈수 있게. 어 그런 물건을 산 거거든요. 네한 번도 안떼봤네요 <laughs> 아니 그리고 거기도 렌탈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겠죠. 음, 그렇죠. 아니면 일본에서 공개 방송을 해보시는 것도. 음 그러니까요. 한 2019년 도만 해도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음... 오사카 독를 한번 가볼까. 아 투어졌네요. 네 물론 손해겠죠. <웃음> 적자겠지만. <웃음> 그리고 민정수석님이 퇴사할 거예요. <laughs> 네못갈 이유는 없다. 어, 허상준 퇴사 안 하게 잘만 단돌이해놓나 <laughs> 그렇죠. 네, 네. 현지 스태프하고 어떻게 잘 조합이 되면은. 음. 여튼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티즌 1 9호였습니다 다시 481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생이 돌아오고요. 그동안 재밌는 얘기 많이 했다면서 재미없는 얘기를 하겠다고 저한테 예고를 했습니다. 선전포고네요. 네, 그러고서 섭외를 하는 저는 흑우, <laughs> 네. 이게 이제 메이저 언론은 이슈들의 격전지인 거예요. 기자들의 머릿속도, 데스크의 머릿속도 다 거기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언론만 보시는 분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코앞에 닥쳐서야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다시 떠올리셨죠? 저희들은 그 전에 미리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 크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들어보시는 시간, 공부 많이 한 저널리즘, 전해원 딜도 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선생과 전해원 기자와 함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아직 안정해졌어요? 아직 모릅니다. 음... 통화해보겠습니다. 네네. 선생은 얘기했는데, 재미없어 그런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482회, 그것은 나기 싫다. 목요일 오후 한국시간 5시에 돌아옵니다. 윤세민네이터하고 윤승균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X S F M입니다. I D W K E